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에이프롬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FW 데일리백 카울을 준비했어요. 제가 요즘 찐으로 잘 메고 다니는 가방부터 최근에 구매한 따끈따끈한 신상백까지 종류별, 사이즈별,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 대학생분들이 휘뚜루 마뚜루 메고 다니기 좋은 스타일 위주로 수납력도 괜찮고 또 어디에나 잘 어울릴 그런 가방들만 아주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가방은 파인드 카푸어의 마티 브릭백 24 크링클드. 컬러는 베이지입니다. 파인드 카푸어는 진짜 가방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성수동에 놀러 갔었는데 겸사겸사 그 근처에 있는 파인드 카푸어 쇼룸도 갔다 왔거든요. 쇼룸에 쫙 디피되어 있는 그 제품 색감도 너무 예쁘고 퀄리티도 좋고 진짜 눈이 즐겁더라고요. 이 제품도 진짜 색감에 반했는데 색감 너무 예쁘죠. 분위기 있고 또 흔하지 않은 부드러운 색감이에요. 마치 은행잎이 떠오르는 가을 찰떡 컬러고요. FW 코디에 딱 어울릴 뉴트럴 톤이어서 가을 데일리백으로 제격입니다. 또 잔잔하게 광택감이 도는 크링클드 소재예요.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이 소재만으로도 은근히 룩의 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일리백 하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수납력. 이 마티 브릭백 24는 바닥 쉐입이 넓게 잡혀 있어서 충분히 넉넉하게 짐 넣고 다니기 좋고 또 이게 마티백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앞면에 유니크한 플랫 포켓으로 짐 넣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특히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 앞에 히든 좌석이 얼어서 카드 지갑만 쏙 빼고 쏙 넣고 딱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출근 가방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가방의 메인 공간은 탑 지퍼로 보관해서 제품들 쉽게 쏟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 이 스트랩도 길고 볼드한 타입이에요. 이 스트랩은 이렇게 두 개인데 가운데에 있는 똑딱이로 깔끔하게 고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숄더에 툭 걸치기에도 괜찮고 이 스트랩이 통통해 해서 손으로 잡는 그립감도 좋거든요. 무심하게 토트백으로 들어도 되고 이거를 여러 번 매보니까 스트랩이 길어서 또 좋았던 게 두께감이 있는 두툼한 아우터도 옷이 구겨지거나 말리지 않게 안정감 있게 깔끔하게 매치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이 심플하지만 유니크해서 멋스럽고 이런저런 실용적인 포인트도 많아서 데일리백이나 출근백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르메메의 사크랑 카멜 브라운 컬러고요. 빈티지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데일리백인데 가을 분위기가 낭낭하지 않나요? 진짜 이 컬러부터 가을 감성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전면이 따뜻한 브라운 톤인데 잔잔하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오묘한 빈티지 색감을 잘 구현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미니멀한데 확실히 감성적인 느낌이 있죠. 뭔가 프렌치한 무드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 실루엣의 제품이고 가죽인데다가 또 크기감도 있으니까 좀 무거워 보이죠? 전혀 안 무거워요. 너무 가벼워. 진짜 이 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도 매끈매끈하면서도 보들보들한 촉감이 좋고 크기가 있는 만큼 이 안에 수납도 엄청 많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숄더로 매치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용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손으로 토트백처럼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의 추천은 요거는 숄더로 매야 한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있는 요 스탬프 버튼 포인트. 아 이게 진짜 빈티지한 무드를 더 고급스럽게 끌어올려준 그런 디테일 포인트인데 옛날 편지 봉투에다가 도장으로 꾹 누르듯이 그 디테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너무 찰떡인 요소고요. 가방 열 때는 이 뒷부분에 자석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손쉽게 자석으로 똑 열어가지고 짐 넣고 빼고 하시면 되겠고요. 내부에는 작은 포켓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쉐입만 봤을 때에는 그냥 흐물흐물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밑부분에는 또 팡팡하게 되어 있어요. 짐을 좀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관하기에도 좋았다는 거. 그 다음 데일리백은 드파운드의 타운백.
컬러 옵션은 헤링본 아이보리입니다. 이거는 뭔가 느낌이 영한데 또 고급스러운 담백한 디자인의 호보백이고요. 심플한 듯 하면서도 또 포인트가 되어주는 이 컬러 배색이 매력적인데요. 검은색 부분은 레더고 아이보리 부분은 이렇게 헤링본인데 캔버스 소재예요. 캔버스 특유의 그 캐주얼한 무드가 또 있잖아요. 정제되고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지만 뭐 니트나 맨투맨 같은 조금 더 편하게 입기 좋은 캐주얼 룩과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캐주얼, 포멀 다 커버가 가능한 스타일이고 이 앞부분 드파운드 로고가 금속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런 포인트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또 가을겨울 가방은 분위기가 중요한데 앞부분에 버튼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도 가을겨울 코디에 충분히 활용하기 좋고 비교적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이 크기에 대비해서 수납력이 좀 좋은 제품이라 생각보다 꽤 많은 짐을 넣을 수 있고요. 이 위쪽에 지퍼도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자석으로 한 번 더 닫아주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짐 흘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숄더백으로 매치하는 것도 되고 가볍고 산뜻한 제품이니까 토트로 매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은 르메르의 미디엄 크로아상백. 요거는 다크 초콜릿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오늘 보여드리는 데일리백 중에서 가격대가 제일 높긴 하지만 유행도 많이 안 타는 클래식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구매하고 쭉 써보니까 수납력 좋은 건 물론이고 앞으로 오래오래 두고두고 쓸 거를 고려하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편하고 괜찮은 가방이에요. 이게 왜 르메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지 써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이름처럼 크로아상 모양의 가방인데요. 캐주얼룩, 포멀룩 어디에든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가죽 소재가요 막 매끈거린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가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에 좀 닿아있기만 해도 되게 안정감이 있달까? 그리고 이게 가죽이지만 소재가 유연하다 보니 딱 열어서 짐 그냥 생각 없이 넣어가지고 쓱 잠그면 끝이니까 또 편리하고요. 짐 왕창 마구마구 넣어가지고 다니기에도 용이한 제품이에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사이즈가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몰, 미디움, 라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디움 사이즈가 없었고 조그만 미니백 같은 스몰이랑 완전 넉넉한 라지 이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 저도 원래 라지 사이즈를 고민을 하다가 실물로 봤을 때는 좀 큰 거예요. 피팅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가방이 나를 맨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미디움 사이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저는 피팅했을 때 미디움 사이즈가 딱 좋았어요. 이 스트랩도 같은 가죽 질감으로 되게 보들보들하고 또 은근 넓어요. 뭔가 넓적 당면 같은? 무심하게 툭 숄더에 걸쳐도 멋스럽고 두 손이 그냥 자유롭게 크로스백으로 매도 귀여워요. 저는 평소에 크로스백으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크로아상백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이거 매듭. 이 통통한 매듭 포인트도 귀여워요. 그 다음 가방은 드메리엘 베티백 스몰. 컬러 옵션은 버터. 너무 귀여워서 손이 많이 갔던 가방인데 진짜 이게 작아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내부 포켓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뭐 카드 지갑이나 조그만한 짐 섞이지 않게 보관하시면 되겠고 이 앞부분에 있는 고리에 스트랩을 딱 껴가지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컬러 옵션이 다양해요. 기본적인 블랙도 있었고 근데 또 이런 미니백은 좀 개인적으로 포인트로 매는 맛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묘한 버터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실물은 연두빛이 감도는 그런 노란빛 뒤에도 사이드 포켓 하나 더 있고요. 이게 스트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긴 걸로 손으로 들거나 팔에다 걸쳐서 토트백처럼 활용하기에도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이 긴 끈을 따로 연결해서 크로스백처럼 멜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스트랩 길이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거. 가방 무게도 미니백인 만큼 그렇게 무겁지 않고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깜찍하면서도 또 은근히 세련된 미니백이요. 그 다음 데일리백은 레테의 진주 체인이 달려있는 스퀘어 미니백이에요. 이것도 작은 사이즈의 가방인데 요게 또 손이 은근히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이 가방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딸랑딸랑 거리는 이 스트랩이거든요. 이게 스트랩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실버 체인으로 된 거, 진주로 된 거 요거 둘 다 탈부착이 가능하고 시크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다면 이 체인백 좀 더 화려하면서 힙하고 트렌디한 연출을 원한다 그러면 또 이 진주 스트랩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또 완전 볼드한 토트백으로 매치할 수 있는 큰 진주 스트랩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깜찍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가방을 쓰다가 스트랩 다 떼가지고 짐 따로 보관하는 파우치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가방이에요.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 모양이어서 정직하게 딱 이 모양만큼 짐이 들어가고,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짐을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일상 소지품 있죠. 뭐 쿠션 팩트나 카드지갑, 메이크업 수정 제품, 보조 배터리, 웬만한 거 다 넣을 수 있는 딱 괜찮은 미니백 사이즈니까 수납력은 진짜 괜찮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방의 역할도 하지만 액세서리, 주얼리로서의 패션 아이템 역할도 해냈는데요. 이 가방을 매는 날에는 굳이 뭐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할 필요 없이 이걸로 그냥 주얼리 끝. 이거는 사이즈가 앙증맞은 편이긴 하니까 짐이 많은 날에는 서브백으로도 깜찍하고 귀엽게 연출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루에브르의 싹드 자당. 컬러는 블랙이고요. 클래식하고 우아함 그 자체인 라지백인데요. 제가 데일리백 소개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고 있는 브랜드이긴 한데 여기가 정말 데일리백 맛집이에요. 사이즈가 큰 만큼 짐이 진짜 왕창 들어갑니다. 또 이 가죽이 소프트해서 형태도 자유롭게 만져볼 수 있고, 이 모양만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쭉쭉 더 벌려가지고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짐 많이 넣을 수 있는 보부상백인데 세련됨을 잃지 않은, 너무 예뻐요. 너무 잘해. 이 안에 큰 아이패드 들어가고요. 작은 사이즈의 노트북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정말 충분합니다. 이거는 가방을 맸을 때가 더 예뻐요. 가방을 매면 이렇게 촥 흐르는 듯한 자연스럽게 처지는 느낌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저는 보통 이 제품 숄더로 많이 메고 있고, 이 가방만 들어도 진짜 힙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또 약간 이 투박해 보이는 쿨한 느낌도 멋지고, 게다가 무게도 가벼워요. 보부상 분들, 대학생 분들, 또 직장인 분들 데일리백으로 정말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FW 데일리백을 소개해봤는데 정말 자신있게 추천하는 가방들만 골라서 가져온 만큼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한 아이템이 있었길 바라고요.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꼭 확인하시고 가을 겨울을 위한 예쁜 가방 득템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